안녕하세요, 김부팀입니다. 오늘은 그 사이트 캐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100% 얻을 수 있는 그 수류탄만 모아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그 스프린터랜드에서 그 달콤한 복수라는 퀘스트를 하시게 되면 100% 얻을 수 있는 수류탄입니다. 모양 자체가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전혀 수류탄 같지 않습니다. 초콜릿 썬더라는 수류탄입니다.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수류탄은 그 노고 포션 넘버 나인. 이거 뭐 넘버 나인 그 유명한 향수가 있지 않나요? 노래가 유명한가? 러브 포션 넘버 나인이구나 그거는. 노래죠, 노래. 예. 이거는 노고 포션 넘버 나인입니다. 예. 요거는 그 프로메테아 메리디안 외곽 거기서 테크니컬 로그아웃이라는 퀘스트를 하면은 예, 100% 얻습니다. 이 수류탄은 그 노그한테밖에 못 쓰는 수류탄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게 세 번째 그 굉장히 유명한 폭탄이죠. 도자기 파이프 폭탄이라고 한때 이제 버그 뭐 이래가지고 묘지기를 순삭하는 그런 건데 너프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메인 퀘스트를 다 진행하셨으면 생추어리에 크랩트랩이 주는 퀘스트가 몇개 있거든요. 그 중에 잃어버린 바위를 찾아서 굉장히 간단한 퀘스트입니다. 그거 하시면은 뭐100% 얻을 수 있는 수류탄입니다. 예, 네 번째 수류탄은 에덴식스 제이콥스 저택 걔가 지금 마녀의 솥이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시게 되면 100% 얻을 수 있는 수류탄이고요. 이름은 병원체 공격이라는 수류탄입니다. 요네 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콜릿 썬더. 이름이 달콤합니다. 달콤한 복수. 여기 뭐 좋아서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무기가 좋다고 수류탄이 좋아서 리뷰하는 건 아닙니다. 퀘스트에 이렇게 나온다. 아 정말 쓸데없죠. 예. 케이크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이거 와. 아 근데 메이엠 4단계인데 오, 이 정도 들어가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좋은 수류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거는 사이드캐에서 그냥 재미로 가지고 있음 모를까 특별하게 쓸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한번 던져보고 버리셨을 것 같아서 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 노그 포션 넘버 나인 같은 경우는 노그 아시죠? 그 짜리몽땅 해가지고 뭐그 뭐지 실드 막 뿌려주고 실드 해주는 비행기. 그러니까 그 기가마인드처럼 그 조그만 비행기 같은 거막 소환해가지고 머리 위에 움직이고 걔네들을 자기 편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걸 노고한테 던지면 그래서 노고를 전향시켜 12초간 아군을 돕게 합니다. 이거 근데 그 노고한테 제가 사용해 봤는데요. 이 캐스트 자체가 이거 캐스트 이름이 뭐였더라? 테크니컬 로그아웃? 예, 그건데요. 퀘스트 그 박사가 그렇게 저 똑똑한 박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전향을 못 시킵니다. 아니 전향을 시키는데 이거 맞고 노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12초가 끝나요 거의. 그러니까 요것도 거의 던져볼 필요도 없는 그런 수류탄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던져볼 만한 게 도자기 파이프 폭탄하고 병원체 공격 두 개가 남았습니다. 두 개는 약간 이제 퍼포먼스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도자기 파이프 폭탄을 던져보니까 이게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이거 와 그렇죠? 이게 데미지가 진짜 상당하죠? 근데 문제는 맞춰야 된다는 것하고 그쳐 있으면 예, 본인도 죽습니다. 예. 데미지를 같이 입더라고요. 던지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잘안 맞습니다. 아, 잘 맞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보스 단일 보스한테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데미지가 정말 좋죠. 도자기 파이프 폭탄이 너프가 됐다고 해도 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클랩트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드캐에서 주는 모든 아이템들을 설명란에 추가해 드릴 건데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천 표시를 해 놓을 건데요. 그런 거 한번 사이드캐가 뭐 직업도 하시더라도 한번 사용해서 파밍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 파이프 폭탄은 뭐 명성 명불허전입니다. 예.
너프가 됐어도 8폭탄은 8폭탄입니다. 그래서 뭐 마땅히 그 좋은 수류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테스트 진행하셔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이제 병원체 공격, 이게 마녀에서도 에덴식스 제이콥스 저택에서 하는. 근데 좀 수류탄 색감이나 이게 굉장히 캐스터하고 잘 맞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유니크합니다. 제가 봤을 땐 수류탄 치고는 모양이나 색감이 많이 유니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주 쓸 일은 없는 수류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요것 또한. 왜냐면 요게 이제 던지면 버섯이 자라나거든요. 저기서 독버섯. 이걸 싸가지고 터쳐야 되는데, 터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자라면서 터집니다. 근처에. 이렇게 독버섯을 뿌리는 거죠. 다수의 몹을 상대하기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몹들이 움직인다는 거, 그게 문제고, 수류탄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약간, 근데 데미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범위 데미지가 상당히 넓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호, 부식으로 완전 발라버립니다. 뜬금없는 전설? 뭐가 뭐 많이 오는데, 어디 있지? 예. 이것도 이제 그, 이 보시면, 버섯이, 아니, 쟤는 버섯, 오, 버섯 붙었다, 예. 오, 붙었어. 데미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수류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보통은 헥스를 더 원하죠. 예. 헥스나 뭐 무시무시한 외침. 저는 무시무시한 외침, 복제 무시무시한 외침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헥스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직 파밍을 못해가지고. 아니면 폭풍전선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K사도 그렇고. 예. 요런 수류탄 재미집니다. 이거는 수류탄이 일단 재미지고. 그래도 뭐 무난하게 범용성,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난하고, 데미지도 좋고, 쓰기에도 편한, 쓰기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도자기 파이프 폭탄이. 근데 특별하게, 뭐 묘지기 잡을 때 한번 써봐야 되나? 묘지기나 뭐 보스 몹 잡을 때 사용하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이제 그 적과 충돌해야 폭발하고 적을 맞춰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아까 던져 보면은 적을 맞출 때까지 이게 굴러 댕기거든요 좀. 그리고 안 맞으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터집니다.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요게 던지면은 보시면은 몇 개로 이렇게 제가 분열을 하죠. 예. 야, 몸한테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잘못 맞춥니다. 예. 전에 제가 너프되기 전에는 이걸 사용을 못 해봐가지고 뭐라 드릴 말씀 없는데 지금 사용해보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류탄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